안녕하십니까. 예보관 화택사입니다.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, 충청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에서는 낮에 산발적으로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. 남해안은 오늘 낮에 비가 시작되어 늦은 오후에 그 밖이 경상 남북도 지방으로 확대되겠으며 경상 남북도 해안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오늘 낮과 내일 새벽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한편 비가 그친 뒤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는 내륙 지방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. 날씨 관련입니다. 현재 지상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약한 기압골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. 오늘 밤 9시 지상 예상도를 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발달하는 기압골이 영향을 받겠습니다. 따라서 오늘은 기압골이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서울 경기도와 강원 영서 중남부, 충청 남북도와 전라 남북도에서는 낮 한때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남해안은 낮에 비가 시작되어 늦은 오후에 그 밖에 경상 남북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내일 중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고 남부 지방은 기압골이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 가끔 구름 많겠으며 경상남북도 해안지방은 아침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강원도 영동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으로 새벽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. 비가 그친 후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륙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으니 주말을 맞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이상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.